성산궁 2.5라는 새총입니다. 우와, 이럴 수가. 이 물을 관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멀렁이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 새총이고요. 새총 제작자 GGO님이 만든 성산궁 2.5라는 새총입니다. 성산궁 2.5라는 이름이 좀 생소할 텐데, 성산궁 2라는 제품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라고 약간 그 개선형 그런 식의 제품이 만들어져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이쪽이 성산궁 2, 이쪽이 성산궁 2.5 제품입니다. 제작자 말로는 사이즈를 조금 개선하였고 파지감을 좀더 향상시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겹쳐서 봐도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거의 똑같지만 요 하단을 보시면 성산궁 2 제품이 조금 더긴 것을 알수 있어요. 요쪽에 2 제품은 두께가 좀 굵어요. 그리고 이쪽 제품은 약간 더 얇은 것 같습니다. 거의 유사하고 아주 약간 작아진 느낌. 쥐었을 때 파지감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애매합니다. 어? 야, 이게 이렇게 달라졌네? 라고 어떻게 딱 표현하기에는 약간 애매할 정도로 미세한 그런 작은 느낌. 좀 육중하고 튼튼하게 잡히는 느낌이고, 이쪽은 더 두께가 얇기 때문에 샤프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요거는 좀 손이 작으신 분도 좀잘 잡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외에 들고 나가서 실사격을 한번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남기 채널입니다. 구글 검색창에 보면 새총과 관련된 그 상위 검색어 중에 하나가 새총 위력입니다. 새총이 어느 정도 그 파괴력이 있는지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새총 위력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집 앞에 첨가물 시장에서 무 하나 500원 주고 샀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그 새총을 쏘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력을 측정하는 영상이니 만큼 근거리에서 쏴서 좀 파괴력이 좀더 높은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볼게요. 우와, 이럴 수가. 저는 지금 계속 새총을 쏘면서 이 무의 이 입구 부분에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길래 이곳에 그 새총이 조금 들어가서 어디 박혀 있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저 뒤쪽에 풀숲이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나가지고 뭔가 그러고 뒤로 봤더니 놀랍게도 새총이 이 무를 관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굵은 무가 지금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당연히 관통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굵으니까. 그런데 관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요. 이 굵은 무를 관통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약간 더 위쪽을 쌓아서 새로운 위치에다가 한번 맞춰볼게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쇄구슬이 이 굵은 무를 지금 굵기가 한 15cm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관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의외예요. 당연히 관통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관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무가 관통될 거라고는. 아, 살짝 흥분했습니다.
무가 이 정도로 큰 무인데 지금 새충으로 완전히 관통을 하는 그런 영상이 찍혔습니다. 이번에는 콜라캔을 한번 사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콜라캔이 거의 뭐 폭발을 한 것처럼 콜라캔이 완전히 이렇게 손상됐습니다. 콜라캔을 두 개를 싸보겠습니다. 네, 콜라캔 두 개가 완전히 관통됐습니다. 자, 다음은 10m 사격, 정확도를 보기 위해서 10m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11걸음 정도 돼가지고 거리는 한 10m 정도로 예상됩니다. 보시다시피 10m 거리에서는 타겟에서 한 뭐 몇 센치? 살짝 빗나갑니다. 카메라가 왜 돌아갔지? 타겟이 작은 캔 정도 사이즈인데 10m 거리에서 잘 맞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얼굴도 된 것 같아. 유튜브 명이 뭐예요? 제 거 멀렁이 채널이요. 새총 멀렁이 채널 봤어요. 보셨죠? 멀리가 아이고. 인천에 어디 사격장 있냐 봤더니 알겠어? 많이 찍었어? 네네, 저도 다음에 와서 또 쏴야죠. 아,